저주가 꼽에나 해볼까? 아이고 삼태. 아 야쿠님 감사합니다. 오예 서투릅니다. 타격보다 좋은 카드 나왔죠? 야 엘리트 못 피하는데? 잠깐만 나 압축대회 가고 싶은데 여쪽 길로 일단 가보죠. 뭐야 능지 처참을 버렸어야 했는데 능지 차이 귀채피 아이고 이걸 아우 저 시퍼런 놈 저거 와 이 좋은 기회를 이거 어떡하냐 무겁니다 능지 바로 강화하고 못 잡을 것 같아 이거 그래도 일단 능지 쓰기 좋은 애 나오긴 했네 능지 내장의 채? 아니 단투로 비타 쓰자 조건 충족되면 공짜라는 생각으로 이상하게 계산했다 얘네들은 잡긴 하겠네 지능 차이 지능 처참 빼 설치다 설치 아이 부장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뭐 그거는 더하기 빼기잖아요 부장님 3 빼기 2는? 부장님! 1 빼기 2는? 더하기 빼기에요 더하기 빼기 너무 어렵다 아, 님들 더하기 빼기 너무 어려워요 야, 맹독 넣자 저거 보스 육각령이잖아 아예 그것은 더하기 빼기였구요 청동 액체 아이템 아니 저거 왜 자꾸 나오냐 가자 대단원 이번엔 널 믿을 이번엔 진짜죠 대단원님 이번엔 날 버리지 않을 거지 아이 미친 왜 이렇게 깍때리냐 저거 손가락은 영어로 핑거인데 주먹을 영어로 하면 오므린 것 오므린 거
부장님 오셨다. 오므린거래, 오므린거. 전문수석 넣을까? 대단원 쓸 방법. 아니면 육강령 잡아야 되니까 유독가스 넣을까? 아, 젠장. 아야. 육강령은 잡겠지? 못 잡나? 제거 변화 강화. 제거. 변화할까? 예비 뭐다 놓은 큰 그림. 예비 나온 것까지는 좋네. 일단 아이고야. 손가락이 이상해요. 마음대로 안 움직여요. 11장이면은 예비 쓰면은 대단원 된다. 어이어이 믿고 있었다고 대단원군. 지켜. 나 믿고 있었다고. 아드! 아드 빠따죠. 이건 아드지. 아, 이건 아드 맞다. 세상이다. 오, 대단원. 대단원 군. 제발. 아드레날린 쓰고, 대단원. 예비, 예비 강화 할까? 서열 마트로시카. 일단 수비 지우카, 타격 지우카. 타수 한 장씩 주면 될 것 같네요. 야, 근데 이거 지금 덱 너무 약한데. 아까 전문성이라도 집었어야 했나 약간 그런 생각도 들고. 일단 엘리트 가면 확정 데스라고 생각하는데. 파밍하다가 포션 잘 나오면 어떻게 도박 물약 이런 거 있으면은 집어 가야겠다. 상점 가서 하나 지우고 불 보고 불 보고 저기 가든가 여기 가든가. 대단원 발사. 데미지가 모자라네. 아씨. 흐릿한 불. 아니야, 대단원 쓰려면은. 아니. 묘용. 반사신경이나 삽시다. 반사신경 싸고 예비 강화할까? 쌍단원 좀. 예비 반사신경 강화고. 아, 이거 도박 물약 있었으면 그거 사는 건데.
상단원이라니. 그거 다 부었어. 고개 안 나오나? 아, 젠장. 어떻게 안 되나? 당연히 안 되죠. 이거는 죽어도 강하다. 이거는 아씨, 전재산에서 적당한 만큼 말이야. 골드 고마워. 야 곰탱아, 응? 정말 순진한 친구야, 그치? 응? 이거 돌아가면 또 비웃고 있어. 개놈들. 쉬익. 쉑쉑. 나 버렸던가? 안 버렸네. 괜전이 나왔을까? 잘 모르겠어요. 이거 이대로 그냥 강화 누르고, 그래도 죽으면 약간 어쩔 수 없다. 대단원이 원래 그렇지 뭐. 극한의 운발. 대신에 강력하지. 어어, 제발. 제발. 고개 전략 같으면 기능성 생김. 아, 그놈의 가능성 진짜 바늘 구멍이네. 과연 아이씨. 아, 잠깐만. 당신의 가능성 부패로 대체되었다. 가방이다. 아, 이거는 강화 누를 거야. 죽든가 말든가. 뭐야? 묘기불이네. 아이, 깎아줘요. 깎아줘. 개노산. 능지 안 써도 되겠지. 아, 능지 써야 되나? 거신 물약 있어서 이번 턴 살 수 있긴 한데. 분리템 쓰자.
이번 턴 대단원 들어가면 잡긴 잡네. 아, 이거 거의 확률 높다. 전문성? 아니야, 전문성은 아니야. 고개 나와야 돼. 이거는 대단원 써도 고화각인데. 아니 내가 올라가고 있는데 내가 신기하네. 왜 안 죽지? 어떻게 살아있지? 왜 살아있지? 어떻게 살아있는 것이지? 그것은 짱단원 덕분입니다. 짱단원을 쓰십시오. 으소수요. 대단원 먹어라. 3장 들어오면 안 되는데. 아, 진짜 부패 없었으면 잡았겠는데. 아, 이거 부패 때문이네. 이거 부패한 사일런트. 어? 뒤틀린 형선의 사일런트. 아, 제발. 아, 진짜 부패 없으면 잡았겠는데. 아, 왜 이렇게 세지? 어, 잡았네? 잡았어! 아드 하나 더 주면 되냐? 아드 하나만 더. 아, 진짜. 판도라, 룬피? 룬피 불타? 소주 해봐고. 판도라? 판도라에서 고개 나오면 된다. 근데 룬피, 아니 뭐 집을 게 있나? 대단원 근전도 없는데 룬피 할까? 에이, 룬피밖에 없지 않음? 근데 달팽이 뜨면 개빡치겠다. 2장 변화로 전략가랑 고개 뽑으면 됨. 산막은 물음표만 졸라 밟아야겠다. 판도라 고개 도전? 아니면 여기서 판도라 먹었을까? 아, 트롤 라벤님 그랬습니다. 룬피가 맞는 것 같아. 불타도 있고. 여기 가면은 당연히 죽을 거 아니야. 그냥 심장을 때려치고 말지. 아니 이게 길이야 이게?
여기까지 오면은 대단원 몇 대를 데려야 잡는데 보스를 최소한 최대는 때려야 되는데 그 전에 내가 죽지. 엘리트 가서 명예롭게 죽을까? 아, 잘못 눌렀어. 잠깐만요. 에임 진짜 구대기야. 심장클 미션. 어차피 못 깨는 거면 차이가 없지 않을까? 오. 비타 아깝다. 아, 저놈의 부패. 진짜 물음표에서 저거 안 나오나? 저주 제거 이벤트 안 나오나? 답도 없다. 샘물 노리고 이쪽으로 갈까? 근데 저쪽으로 가면은 강화도 안 되는데. 상황이 너무 아이고 카운트 나왔다. 엘리트 잡고 윙크차 타면 귀체 삐거 버려야겠다. 마이 갓. 저놈의 부패.
아, 무검 때문에 핸드가 꽉 차는구나. 일단 과도자는 이길 수 있네. 어참 듣던 중 피한가운 소리네요. 전략가 나왔다. 부패 꺼져 제발. 부패색. 부패한 사일런트 같은. 예비 넣을까? 예비 두장 서글링 할까? 예비 저글링 각이다. 블리템도 사라졌으면 좋겠다. 킹기 가더리. 이건 사야겠다. 전략가 강화가 지금 필요 없는 상태니까. 해시계다. 루시, 루시. 아, 루시비면서 장난. 아, 님 제발 화상 놓지 마세요. 안 돼요. 아, 임마. 수저. 아. 진짜 압축되기 힘드네. 삽! 너 지금 삽이라고 그랬니? 삽. 삽.
사뚝현 사뿔가능. 공포? 제비? 제비가 아닐까? 근데 잘 모르겠네. 제비가 맞겠지? 아닌가? 제비도 필요없나? 아, 제비 필요하지. 고개가 제일 좋은데 뭐 없으니까 제비 써야지. 와, 잠깐만. 아예 불타 털어내니까 왜 이렇게 속이 시원하지? 아유, 너무 좋다. 이거면 이제 달팽이 빼고는 달팽이 아니면 다 되겠는데. 왠지 내가 이 말을 하면서 달팽이가 나올 것 같아서 너무 불안하다. 목 나올 것 같아서. 거의 소환술이잖아. 아, 강화해봤자 대단원 정도 강화할 만한데 그냥 삽질이나 할까? 와! 우와, 세상에. 땅 속에 저런 귀한 게. 대로 조금만 더 잘 나왔으면은 대단한 쓸 수 있었네요. 아, 이건 진짜 고개 있었어야 했다. 자, 뭐 아무튼 얘네는 잡은 것 같고, 이제 문제는 달팽이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면 때려쳐야지. 아마 그냥 까마귀 보내라. 끝내자 빨리. 어예. 아, 말이 좀 통하는 선탑이구만. 아, 무수한 노잼의 요청 잘 들었고요. 영국 소식 시리학 뭐야? 달팽이의 생각에 관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달팽이는 두 개의 뇌세포를 갖고 있는데 각각 먹이 유무와 비가 곱은 뒤 유무원을 판단한다고 합니다. 우와. 왜 안 나오냐고요?
나왔잖아요. 달팽이가 안 나왔다고? 나 돈이 안 나왔다는 줄. 달팽이. 배가 안 고픈가 봐, 달팽이가. 고마워요, 정보맨. 정말 알고 싶던 정보였어요. 고개 있었으면은 심장도 잡을 테기네. 고개를 못하는 슬픈 생물. 이거는 공중제비 나와서 돌아가는 거죠. 개꿀잼 드립의 힘입니다. 달팽이 안 나서 다행이다. 내가 이겼다. 까마귀 어접색. 아니 왜 100만 딜안 돼요? 왜 100만 딜안 돼? 반쪽짜리 3트 승리 5,000원. 약부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전에도 99만 9,710 딜이었는데. 뭐야 이거? 뭘 채워요? 안에 안 채워. 이건 미션 뷰. 아이고 약군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셋이요 셋이님들 자죠. 압축되기 진짜 고생이 많다.